안녕하세요. 복리지 김성민입니다. 네, 3D 프린터 운영 기능사 실기 모의고사 문제. 오늘 가져나온 이 도면을 먼저 한번 분석해 보겠습니다. 이 도면은 호루라기 모양 비슷하게 생긴 내용인데요. 첫 번째 이 도면을 보면요. 당연히 스케치 평면은 이 도면을 이용해서 스케치를 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스케치를 해주고 양쪽으로 시메트릭으로 뽑아주고 빼주고 그리고 나서 이쪽 부분은 한쪽으로 다 뚫은 다음에 이 부분만 추가적으로 뚫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도면은 이쪽을 기반으로 해서 두 번 네, 시메트릭으로 끝까지 그리고 여기 B만큼을 익스트루드 시켜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스케치 평면은 XZ 평면을 선택을 해주시고요. 가장 기본이 되는 기준점을 만들어 보는데 저는 기준점으로 할 때 이 원을 이용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준점 원, 요 사이즈가 얼마죠? 네, 6파이네요. 6파이를 그대로 하고 여기 점선으로 되어 있는 거는 저 오른쪽에 있는 도면을 보면 8파이로 나와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6파이로 먼저 원을 그려줍니다. 이렇게 중심에 요 센터 포지션이 있어서요. 여기를 기준으로 하면 되겠죠? 6. 네. 그리고 하는 김에 8까지 8파이까지 함께 그려주고요. 네, 8. 그리고 이곳 아래로 같은 수직선 상에 또 원이 하나가 있죠? 얘도 6파이입니다. 6파이 하나 그려주겠습니다. 6파이로 쭉 내려와서 6파이 네, 이렇게 하고요. 그리고 이제는 뭐 나머지는 그냥 이렇게 꺾어주고 꺾어주고 하면서 그려주면 될 것 같습니다. 하나만 더 할까요? 여기 원 하나 더 그리면 좋을 것 같은데 R6라고 되어 있는 이 원 이 원을 한번 그리고요. 그리고 네, 이거는 필렛으로 따주면 될 것 같습니다. 네, R6라고 하는 원 하나 그려보겠습니다. 여기서 R6니까 12 직경이 되겠고요. 이제 다 됐습니다. 나머지는 쭉쭉쭉쭉쭉 네, 기역자 모양으로 라인을 따서 그려주면 되겠네요. 여기서 하나 네, 이렇게 이렇게 또 다시 한번 라인을 해서 이렇게 해줄까요? 이렇게 이렇게 네 이러면 모양이 똑같죠? 네. 아 그리고 여기 선이 이쪽으로 나눠져 있는 부분에 선이 있는데 이거는 나중에 필렛까지 해놓고 나서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나중 지금 직선에다 해놓으면 필렛 할 때 그 부분이 사라져 버릴 것 같거든요. 네. 일단 원은 다 그렸으니까 사이즈 만 한번 디멘전을 맞춰주는데요. 먼저 보조선 하나 그려주도록 하겠습니다. 보조선 그리는 이유는 대칭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게 편하더라고요. 전 대칭을 여기서 여기까지. 그래서 X 보조선이니까 단축키 엑스트라에 X 이렇게 해주고요. 네, 시메트리 구성만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가운데. 그리고 양쪽 가운데 자, 그러면 됐죠? 아 참 이 위쪽에 있는 게 아 시메트릭이 아닌 것 같은데 여기는 시메트릭인데 여기까지 있죠? 근데 위에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좀 착각한 것 같네요. 시메트릭이 아니니까 얘 구속을 풀고요. 이제부터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아 여기 사이즈 요 두께는 6 두께는 6, 여기, 여기, 6, 그리고 여기 센터와 요 선까지 14, 네, 14, 얘와 여기까지 14, 그리고, 아, 참, 여기 숫자가 이쪽에 보이는 것과 이쪽에 보이는 부분 차이를 궁금해 하시는 분이 계시는데요.
이거는 여기 선택한 순서에 따라서 바뀝니다. 위, 아래를 선택했기 때문에 오른쪽에, 아래, 위를 선택했기 때문에 왼쪽에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자, 그리고 여기는 10, 10이고 여기 10. 그리고 얘를 이쪽의 중심에다가 놓는 구성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 아래, 요 원 사이에는 17, 얘와 이 원의 사이거리는 17. 네, 이러면 거의 다 됐고, 아, 여기 길이가 아직 안 됐네요. 길이는 여기 원의 중심과 끝에까지는 40, 그것만 남은 것 같습니다. 얘와 얘, 여기서는 40. 40. 자, 그러면 완전 구속이 된 상태인데요. 여기서 필렛은 하나씩 줘보겠습니다. R8이 아니라 8 이렇게 됐네요. 얘랑 얘를 줘서 8 이렇게 해주고요. 그리고 여기도 8, 다 8이네요. 필렛 얘하고 필렛을 하니까 저는 이전에 되는 줄 알았더니 이 원하고의 필렛은 안 되나 보네요. 네, 이럴 경우에는 그냥 이렇게 단순하게 이렇게 처리해주면 됩니다. 8, 원 그리고요. 이쪽에다가도 8, 네, 원 그리고요. 이렇게 그리고요. 그리고 두 개를 탄젠트 구속으로 묶어주는 겁니다. 얘를 얘하고 탄젠트 해주고, 얘와 얘를 탄젠트 해주고, 얘를 얘와 탄젠트 해주고, 얘와 얘를 탄젠트 해주고. 네. 그리고 나머지는 필요 없는 부분 다 지워주면 우리가 원하는 디자인이 나오게 됩니다. 네. 트림. 위에 거 지우고, 네, 이거 밑에 있는 거 다 지우면 되겠죠? 이렇게. 그리고, 네, 얘 지우고, 여기 지우고, 다 지운 것 같습니다. 이렇게 지우고요. 네. 그랬더니 원하는 이 도면대로 그려졌죠. 그리고 이쪽에 원이 있는데 이거는 지난번부터 자주 쓰고 있는 이거 얘랑 해서 엔터 누르면 10만큼 딱 만들어지죠. 네. 이렇게 하는 거를 해봤습니다. 자, 얘가 딱 그 구속이 다 안 됐는데 그거는 얘를 한번 이렇게 해볼게요. 얘랑 얘를 탄젠트 구속으로 하고 그래도 안 됐네. 아, 동심원 구속해야겠다. 동심원을 얘랑 얘 동심원으로 하면 네, 구속이 완료가 됐죠. 잘라내주는 거는 동일하게 이렇게 잘라내주면 깔끔하게 이제 완전 구속이 된 도면이 나왔습니다. 못다기 같은 경우는 이따가 입체로 만들고 나서 한번 해주면 되니까요. 입체하고요. 이 부분 해주기로 했죠. 여기서 이 부분에 수평선을 하나 그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대충 이렇게 X자 표시 있는 부분으로 그어주고요. 그리고 얘를 수직 수평 구속을 넣어주면 나오죠. 그리고 아래서부터 요 선 부분까지가 14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14겠죠? 자, 이제 스케치 디멘전 누르고요. 얘서 오른쪽 버튼 눌러서 탄젠트, 픽 탄젠트를 해줍니다. 그리고 얘를 클릭해주면 여기가 14. 이렇게 선택해줄 수가 있습니다. 네. 요쪽 끊어졌네요. 끊어져서 요거를 연결하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지금껏 안 썼던 익스텐드라고 하는 걸 써서 네,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끝에까지 연결이 이어졌죠. 네, 그게 아니라 끌어다가 여기다가 탁 놔도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쪽 평면은 다 만들어졌으니까 익스트루드를 해주면 되겠네요. 익스트루드
네, 익스트루드 해주겠습니다. 익스트루드 하는 것에서 구멍 부분을 한번 찾는데, 여기 부분은 구멍이죠. 이쪽에 구멍이고 여기도 구멍이니까 나머지 부분만 해주면 되겠습니다. 여기, 여기. 그리고 이쪽 실선, 요거는 바깥쪽에 구멍인데 일단은 이렇게 네, 선택해서 익스트루드 해주고요. 시메트릭으로 하겠습니다. 시메트릭으로 하고 그리고 홀 랭스 전체 두께는 14 네, 14 넣어주고 뉴바디 엔터 해주고요. 이제 스케치를 한 번 더 선택을 해준 다음에 바디는 살짝 껐다가 뭘 해주냐면 여기 반대쪽에 큰 원이 있었죠. 이거랑 네, 얘랑 네, 얘를 선택을 하고요. 다시 바디는 켜주고 이제 이 오른쪽에 있는 이 구멍을 갖다가 뚫어줄 예정입니다. 네, 뚫어주려고 하면 이번에 익스트루드를 한 번 더 하는데 이쪽에 네, 놔야 되겠죠? 익스트루드. 자, 익스트루드 할 때 이때 쓰면 좋을 게 from object 해서 이쪽 평면부터 시작해서 안쪽으로 들어간 거리가 4니까 화살표 반대 방향이니까 마이너스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마이너스 4 이러면 굉장히 쉽게 구멍을 뚫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스케치는 꺼주면 네, 원하는 형태로 나왔습니다. 깔끔하게 나왔죠? 네, 나왔고요. 그리고 못다기는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못다기 바로 얼마죠? C1 따로 표시가 없으면 못다기는 C1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여기 챔퍼 1 네, 엔터 눌러주시고요. 위쪽 면에 보면 이렇게 7파이짜리 원이 있습니다. 7파이짜리 원이고 끝에서부터 10만큼 떨어진 원이 있으니까요. 여기를 스케치 면으로 해서 만들어 보겠습니다. 원을 중심을 할 때는 이렇게 선을 따라가다가 세모가 나오면 이 세모에서 끌어가면 점선이 나오면서 중심을 찾아서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면 좀 편하거든요. 7파이 넣어주고요. 그리고 거리가 얼마라고 했죠? 네, 10만큼 떨어진 거리.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10. 네, 이렇게 해서 그대로 선택한 다음에 익스트루드 그냥 뒤로 확 뽑아줘도 되고 네, 여기서 to object 해서 뒷면을 선택을 해줘서 이렇게 컷인 걸 확인하고 OK 눌러주시는 방법이 있는데 이게 뒷면에 이 스탠드까지 하는 거를 저는 추천을 드립니다. 뭐 이런 문제야 사실은 그렇게 안 해도 되지만 나중에 복잡한 모델링 하거나 수정이 빈번할 때는 그게 도움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자, 그리고 여기서 다시 한번 익스트루드 해주고 비번 각인하면 첫 번째 모델링 끝나겠죠? 텍스트 그래서 네, 이번에 7번 문제이기 때문에 07 이렇게 놓고요. 볼도 하고요. 얘는 7번으로 7번이 아니라 얘는 그냥 높이 10으로 해도 되겠네요. 뭐 줄이거나 할 거 없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오케이. 그리고 얘를 선택하고 알파벳 E 그리고 마이너스 1 엔터 하면 비번 각인 끝입니다. 자 그러면 바보같이 하나 안 했네요. 여기 아래쪽에 이걸 뚫어줘야지 이 안에 두 번째 파트가 결합이 되죠. 다시 한번 스케치 면을 하고 바디를 끈 상태에 예, 익스트루드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익스트루드 시메트릭으로 하고 네, 홀 랭스로 하고 얼마냐면 6이죠. 6 네, 컷인 걸 확인하고 오케이 하고 스케치 꺼주면 자 이제 진짜 완성이 되었습니다. 자, 두 번째 요거 간단하겠죠? 간단한데 순서 방법은 이 컨스트럭트에서 미드플레인 컨스트럭트를 하나 만들어 주고요. 이 미드플레인에서 해주면 별도 조립을 따로 안 해도 된다는 말씀드렸죠?
스케치를 누르고 이 미드플레인을 한 다음에 기준 원을 만들어 주는데요. 이 기준은 이걸로 해주면 되겠습니다. 이 직경이 얼마일까 보면 여기가 6파이이기 때문에 6파이에 연결되는 공차 0.8을 적용하면, 저는 계속 0.8을 얘기하고 있죠. 플러스 마이너스 1까지인데 0.8 적용하면 5.2가 되겠네요. 직경 5.2의 원을 그려줍니다. 중심에 마우스를 가져다 대면 중심이 딱 찍히고요. 5.2 네, 엔터 이렇게 하고요. 이제 여기 바디는 필요 없어지고 이거 가지고 진행을 해주겠습니다. 이런 모양이죠. 이렇게 모양이 되고 튀어나오는데 여기 라운드가 있습니다. 여기가 라운드 필렛이죠. 있는데 이거는 일괄적으로 라운드는 2라고 되어 있으니까 2를 적용하는데, 그럼 동그라미 두 개 그리고 네모난 거 딱딱딱 꺾어지면 끝 되네요.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 직경이 14라고 하니까 원 14짜리 다시 한번 그리고요. 그리고 얘는 이렇게 튀어나온 거 하나 그려주면 되겠죠. 네, 얘가 이거의 중심이니까요. 보조선 하나 정도는 그려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조선 X 눌러서 네, 시메트릭 구석으로 해주면 정확하게 중심에 오게 되죠. 그리고 거리 끝에서 끝까지 혹은 중심에서 여기까지, 중심에서 여기까지만 하면 바로 적용되겠네요. 얘랑 얘 거리는 얼마다? 10이다. 네, 그러면 그리고 여기 두께는 3이다. 여기서 여기까지 두께는 3. 3이다. 네, 이렇게 하면 완성이 됐습니다. 조금 더 해보자면 여기서 트림을 해서 여기는 없애주고요. 그리고 필렛을 통해서 여기서 클릭하고 라운드는 얼마로 주냐면 2를 주기 때문에 여기 값을 2를 넣어주면 이렇게 나오죠. 챔퍼가 끝에 들어가 있는데 그거는 조금 있다가 모델링 완성이 되면 그때 해도 늦지 않겠죠. 익스트루드는 두 번을 해줘야 됩니다. B만큼 해주고 14만큼 해주는데 B는 이 안쪽에서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6에 0.8 차이 나는 5.2를 해주고 14를 해주면 되겠네요. 먼저 얘부터 해주겠습니다. 얘부터 이 익스트루드 하고 시메트릭 홀 랭스 거리는 5.2 네, 엔터 해주고요. 스케치 다시 켜고 이번에는 중심 얘하고 네, 예, 이렇게 선택을 해주고요. 아! 제가 지금 보시면 이거를 익스트루드 할 때 영역을 잘못 선택했습니다. 왜냐면 이게 중심의 이 봉인데 이 봉이 아니라 앞서서 얘의 것을 기준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이렇게 잘못 해줬는데요. 이럴 때는 하단에 보시면 이런 그 히스토리가 퓨전 360에서는 굉장히 좋은 기능입니다. 이 중에서 익스트루드 했던 거에 마우스를 가져가셔서 오른 버튼을 클릭하시고요. 에디트 피처 하면 다시 한번 익스트루드 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포함을 해서 네, 그리고 OK를 누르면 그 포함된 게 적용이 돼서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네, 됐고요. 그리고 이 안에 있는 거 하나 클릭하시고 얼마냐? 아까 14 만큼 나오면 되죠. 익스트루드 14 시메트리 먼저 하고 홀 랭스 전체 14 그리고 조이닝 거 확인하고 엔터 스케치 지우면 이제 완료가 됐고요. 여기서 못다기만 하나 해주겠습니다. 못다기 챔퍼 못다기는 1만큼 주면 되겠네요. 여기서 1 네, 오케이. 자, 그럼 두 번째 모델링도 완성이 됐고요. 첫 번째와 두 번째를 한번 같이 놓고 보면 여기에 우리가 제시받은
문제에 대한 정답과 동일하죠. 네, 이렇게 해서 완성이 되었습니다. 요거는 출력을 그냥 뒤쪽 면, 요쪽 면으로 하게 되면 여기 서포트가 필요하니까요. 이면으로 하면 되겠네요. 이면을 출력면으로 해서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저장 한번 하고 마무리 하겠습니다. 엑스포트. 저장은 여러분들을 비번, 받으신 비번을 폴더로 만들어서요. 바탕화면에다가 폴더 만들어 놓고 저장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07, 네, 비번과 언더바 01, 네, 이거 복사해 놓겠습니다. 자, 그래서 엑스포트. 다시 한번, 죄송합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자, 바디 1만 켜놓고 다시 엑스포트 하고, 여기서 엑스포트. 네. 자, 다시 엑스포트. 스텝 파일. 네, 엑스포트. 그리고 바꿔주고 두 번째 도면에 대해서 엑스포트 07 언더바 02 F3D 저장. 그리고 엑스포트 다시 07 언더바 02 스텝 엑스포트. 이제 둘 다 켜서 결합해 준 상태에서 엑스포트 07 다시 언더바 03 F3D 그리고 네, 엑스포트 07 언더바 03 스텝. 여기까지 하면 다 완성이 됐고요. 한 가지만 더 추가해야 되죠. STL 파일 하고 OK 그리고 07 언더바 04 하고 세이브. 네, 이러면 7개 파일이 다 완성이 됐고요. 이거를 슬라이서를 불러다가 출력하실 때 꼭 반드시 이 면을 하고 하면 서포트가 이쪽만 돼서 좀 빠른 시간 내에 출력이 가능할 겁니다. 네, 오늘 3D 프린터 운영 기능사 실기 시험의 7번째 네, 공개 문제풀이 해봤습니다. 도움 되셨길 바라겠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